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노을팀입니다. 네. 예, 유튜브 노을인데요. 오늘 여기 온양시장 왔거든요. 네. 그리고 성 이수신 축제한다고 해서 또 왔어요. 잘 예, 오셨어요. 광장에 하니까 네. 그 재즈 밴드하고 많은 축제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다행이다. 어떻게 여기 장사하시는데 좀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됩니까? 네. 예. 어떻게 많이 오셔갖고 여기 홍보 좀 해주세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는 온천시장 일체에 있는 예. 온천 타코야끼예요. 예, 푸드트럭. 네. 그죠? 예. 온천 타코야끼. 예. 아, 이름 좋네요. 예. 우리 사장님 돈 많이 버셔야죠. 네,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쓸 때도 많아요. 예, 여기 홍보 좀 한번 해주세요. 뭐가 맛있어요? 타코야키가 메인이죠. 예, 예. 그리고 또 겨울내면 예. 오뎅, 붕어빵 예. 이렇게 골고루 있어요. 예. 장사 저기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세요. 예, 선생님 미인이시고 친절하시네요. 어머, 어쩌까. 네. 옆에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친동생. 친동생. 네. 예, 두 분이 아플 때 좀 불러요. 불러요. 네. 예, 메인은 아니네요. 아, 네. 그래도 잘해요. 예. 네. 예, 여기 전국에 보시는 분한테 홍보 말씀해 주세요. 네, 온양에 온천도 와서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많이 있거든요. 네. 오셔요. 예, 오셔요. 네. 예. 여기도 와야죠. 당연히요. 예. 여기 찍고 가야죠. 아, 감사하지요. 이거 보시는 분들 잘해주실 거죠? 네, 말씀하세요. 예, 하나만 더 서비스 해주세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해요. 어, 감사합니다. 예, 많이 보시고.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네. 온천 타코야끼 사장님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봬요. 네, 많이 파시고. 네. 네, 부자 되시고.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예. 인터뷰 가능한가요, 사장님? 인터뷰? 예. 아, 코스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여기 이름이 뭘까요? 정말 맛있는 족발, 청족이라고 돼 있네요. 우리 사장님, 홍보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정말 맛있다고 적어 놨는데. 예, 맛있네요. 못 믿는 사람은 와서 확인하시라고요. 네. 온양 토백이신가요? 네. 오늘 성웅 이순신 축제 했는데 네. 좀 손님들이 많으셨나요? 축제를 예. 여기 역전에서 해야 되는데 예, 예. 운동장에서 해서 이쪽으로 아, 그렇구나. 많이 오진 않은 것 같은데 예, 그쪽으로 좀 많이 손님이 갔겠네요. 우리 손님은 역시 예. 많죠? 예. 오늘 족발이 다 예, 족발이 다 나갔네요. 진짜. 아, 진짜. 먹을 만하네요. 군침이 돈다. 야, 이제 남은 게 이겁니까? 선생님? 네. 예. 삼고 있는데 예. 뭘 PR 하시는 거죠? 예. PR 하는 거. 그냥 여기 그 시장분들 예, 장사 좀 잘 되시고 예. 돈 좀 많이 버시라고 예. 또 이렇게 축제 겸 유튜브에 넣어 드리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서민들이 잘 돼야 되잖아. 고마운 일. 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홍보 좀 해주세요. 고생한 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요. 열심히 맛있게 삶고 있는데. 예. 우리 아산 전통시장이. 예. 어디보다 더 깨끗하고 잘 돼 있거든요. 예, 예. 꼭 오셔서 한번 보시고. 예. 우리 족발뿐만 아니고. 예. 한우회도 바로 수산물. 예, 예. 뭐 이런 거 다른 시장보다 더 싱싱하고 좋아요. 좋은데? 예. 우리 사장님 족발만? 하시는 거 족발이 뭐가 맛있나 홍보를 해주셔야지. 족발만? 예, 뭐가 맛있어? 족발이 어떤 게 틀려? 다 맛있는데 내가 뭐라고? 족발이 뭐가 특이해? 특이한 거. 우리 족발은 예. 사랑. 고기 안에 예. 육즙을 가둬놨기 때문에 예. 식어서도 맛있고 예. 바로 삶아서도 맛있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 노하우인가요? 네. 아, 우리 사장님 갖고 있는 족발. 오셔서 정말 맛있는 족발. 예. 맛이 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아, 진짜요? 아, 여기 정말 맛있는 족발.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예. 명물 만세. 명물 만세요? TJB. TJB에서 2년 동안 홍보했구나. 2년 동안 네. 와서 먹어봐도 맛이 예. 변치 않더라 해서 네. 명물 만세 네. 세워놓고 하셨고. 예. 뭐, 저기 SBI. KBS? 예. 저기 개그맨 조만석 씨 아닌가요? 네. 예. 좀 됐죠? 예, 예, 그렇구나. 2017년 9월 17년. 29일. 예. 우리 사장님, 화이팅 하시고, 네. 돈 많이 버시고.
예, 운영 오신 분들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전화번호가 몇 번? 545에 예, 041 841. 예, 041 041 예, 545에 예, 0841. 예, 정말 맛있는 족발. 파이팅 하시고요. 네. 부자 되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랠품은 박강정. 여기 보면 사인이 많네요. 이야, 박경규 시장님도 있고, 양승종, 아, 전 도지사님, 오세요. 이명숙. 뭐, 유명한 분은 김을동 씨도 있고, 많이 왔다 가셨네. 유명한 집인가 보네. 한번 닭강정 볼까요? 이야, 먹을 만하네. 이건 얼마인가요? 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네. 이거 하나에? 네. 예. 아, 진짜 맛있겠다. 우리 선생님, 이거, 저기, 많이 찾으세요? 유명하신 것 같은데. 네, 많이 찾아요. 예, 오늘 좀 장사 어떻습니까? 네, 손님 많았어요. 예, 많으셨어요? 네. 예. 또 오늘 성우 이수신 축제 했는데, 좀 외지 관광객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그렇죠. 네. 저 한번 좀 자랑을 해 주십시오, 우리 닭강정. 아랫부분 닭강정. 우리 선생님이 한번 해 주실까요? 닭강정이요? 예, 예. 국민간식이죠. 누구나 남는 거. 예, 그렇죠. 가져가는 거고. 예, 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애부터 어른까지 어르신들 아, 다 좋아하죠. 예. 더군다나 우리는 닭강정이 뼈가 없어서 예, 예. 먹기가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뼈도 없고 먹기 기름이 잘 되어놓고 아주 그냥 인기가 있고. 뭐 뿌려주신 그, 거죠? 증석 땅콩. 땅콩. 직선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예. 튀겨서 바로 나가다 보니까 다 좋아하세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 소문이 많이 났겠어요. 제주도까지 났어요. 제주도. 제주도 예. 오신 손님도 계세요? 일부러 예. 왔다고 하세요, 손님이. 예, 여기 이름 좀 한번 알려주시고, 네. 한번 좀 자랑 좀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어떤 점이 맛있다? 닭강정. 예, 어떤 점이 맛있다? 우리 닭강정은 어떤 게 맛있다? 어떤 게 맛있어? 다 맛있는데, 뭐, 예, 예. 특별하게 어떻게 얘기를 해? 우리 거는 뭐가 틀리다? 속은 촉촉, 오죽은 바삭바삭. 아, 그렇죠. 오빠. 아, 역시 아시네. 예. 아무튼, 저기, 많이 파시고요. 네, 성의 감사합니다. 있으신 축제에 또 오신 분들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예, 저는 네. 유튜브 노을입니다. 예. 네. 우리 사장님께서 맛배기로 저한테 하나 주셨는데요. 제가 좀 매운 걸 못 먹어갖고 안 매운 걸 좀 하나 먹어볼게요. 여기다 양념을 좀 묻혀주셨는데요. 맛이 싹 바삭하고 또 얘 안에 뼈가 없네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좀 느끼한 맛이 없네요. 그러죠. 담백하고. 그러니까요. 기름도 항상 깨끗한 기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를 그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이시는구나. 그럼 우리 애들도 먹는다 생각을 하고 하죠. 예. 아이들도 맨날 먹으니까. 예. 한번 오셔갖고요. 제가 먹어본 것처럼 한번 먹으시오. 담백하고 여기 뼈가 없어갖고 먹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끊이지 않으시네. 아우, 여기만 오면 손님들이 너무 많네. 아까 조금 아까 그 닭강정 먹어봤는데요. 맛이 조금 세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백하고 뼈가 없으니까 먹기도 좋고 특별한 게 없네요. 그리고 너무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땅콩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아무튼 먹어보니까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시면 알을 품은 닭강정 먹어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웅 이수신 축제 428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온양 아산, 옛날에는 온양이라고 그랬고, 온양온천이라고 그러는 유명하잖아요. 신혼여행지로. 지금은 아산시가 됐는데, 예, 지금, 온양온천역에서 공연을 하는 걸 관람을 하고, 버스 타고 이쪽으로 은행나무길로 와봤거든요.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천안 시민들이 오시고, 외지분도 오셔갖고, 이 길을 걷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특히 자전거나
이렇게 2인승 엄마 아빠하고 같이 탈 수 있는 그렇게 자전거도 있고요. 아이들용 자전거, 그 다음에 어른들도 탈 수 있는 MBT 자전거가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연인들이 많이 오시고 주변에도 커피숍이나 아까 오다 보면 멸치 국수 하는 사장님도 만났고요. 솜사탕을 직접 하시고 사모님을 하시고 남편분은 국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외국분도 몇 분 만나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 살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여기 살면서 이제 좋은 점, 또 여기 오셔서 가족 단위로 같이 한번 같이 힐링할 수 있는 큰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국회천 현충사 가는 게 은행나무길입니다. 이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요. 한번 오셔가지고 봄에도 오셔도 좋고 여름에도 오셔도 좋고 특히 가을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안녕. 노을입니다.